불 너무 예쁜데 근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에어 텐트. 와우! 아이 진짜 없는데. Shut the butter. 백패킹에 이런 감성이 있다니. 먹방. 통영. 지은 니은 가고 싶다. 가자. 간다니까. 눈이 엄청 모여 있네. 물러갔어 미치겠어 아주.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문님과. 어? 또 전화 오네. 네, 종원이 전화 왔어. 여보세요. 내가 이거 핸드폰 터지는데 찾아가다가 정상 갈 뻔했거든. 고프로들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대도 더 와도 될 것 같긴 해. 여기 카톡이 아예 안 되네 여기가. 그러니까 오빠 내 것도 하나도 안 읽었더라. 못 읽어 지금. 지금 또 안 돼. 내가 지금 막 아래가 한참 적어고 위도 한참 적었는데. 우리 48분 도착이긴 해. 그 주차장까지. 오케이 알겠어. 아 배고파서 이거 먹을 거야. 맛있다. 한 입 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우리가 오늘 가는 곳은 서운산. 그래서 오늘 벙주님이 서운하지 않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기대 중입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근데 이건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뭔가 내 돈 주고 사먹기가 아까웠는데. 내 돈 줬으니까. 도착! 어 근데 도부님 아직 안 왔어요? 4km 남았대요. 오늘 날씨가 매우 좋아요. 여기 화장실 주차장 엄청 넓어. 도비님은 영상에 출연하지 않겠다 하셔가지고 안 찍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 브리핑하겠습니다. 종원이가 먼저 올라가서 거기 차는 두 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 차로 다 같이 타고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네. 아 네. 지금 시각 4시 25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진짜. 지금은 홈로 구간이고요. 5분 정도는 홈로 구간을 돌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료 아니면 못 와요 여기에. 우와 여기 나무 이쁘다. 어 그러네. 우와 엄청 크다. 어 여기 있네. 여기 있었네. 뭘 많이 안 갔네. 한참 가야 되는 줄 알았네. 여기 코앞이네 그냥 이거. 무서워서 못 갈 거야 무서워. 맞아. 원래 한참 더 올라가는 건데? 아니 크로스피터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창자리 우리 한참 더 올라가야 돼요 이걸 이 길로. 네 그래요. 지금 반밖에 안 왔어요. 반밖에. 어. 오빠 내가 글로 탈게. 이 차 너무 무거워가지고. 형이 먼저 가면 되겠다. 어이 무서운데. 결국 내가 꼴찌로 도착하는 거야. 근데 너무 웃기다. 거기에 서가지고 엄청 진지하게 여기 더 올라오면 안 될 것 같고 한두 대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다 올라가. 의기양양하게 딱 세워놓고서 아 내가 여기 한번 봤습니다 내가 딱 이러고 있었는데. 오! 물 받아 먹을 수 있나 봐요. What time is it now? 4:46. 여기가 도장투수 인터넷이. 괜히 거기에 서가지고. 오늘 나의 가방 14kg가 넘었어요. 그래서 귤 오빠한테 줬어. 그럼 지금 한 13.5 되겠지. 다들 엄청 빠르네. 아, 그 오랜만에 무겁게 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남았나요? 다 왔어요. 아 그래도 눈이 와서 조금 예쁘다. 너무 좋다 햇살. 어 고기를 사야겠어 지프. 그 연금 복권이 또 당첨이 안 돼가지고 될 듯 안 되네. 언제 될 듯했어? 아 그냥 모르겠어. 상을 하면 실현이 된대잖아. 아 힘듭니다. 여기 힘드네요. 나 30분에 올라온 줄 알고 고어텍스도 안 벗었는데. 와우. 자전거 통행 금지. 자전거를 여기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역광이라 이쁘다. 아니 배경이 예쁘다고. 아... 자기도 잘 나와. 매사 삐뚤어져가지고 막 곡해서 듣고 매사 대충대충 하니까 막 말도 다 곡해서 듣고. 응? 얼마 안 남은 겨울의 흔적. 이제 겨울은 다 끝났습니다. 형이 더워서 옷 벗는 중. 여기 계단이 이렇게 무거운 가방 메고 한 10분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배낭 안 매도 힘들 것 같다. 아예 반팔? 많이 더웠나 보네. 이제 능선인가? 다 왔대요 다 왔대. 힘내자. 아 땀이 흐르는데. 옷을 잘못 입고 왔습니다. 날씨가 오늘 분명히 춥다 했는데 이렇게 계단. 와 아, 낮에는 영상 12도랍니다. 정상 600m 남았습니다. 어? 와 눈이다. 눈길이에요. 오 예쁘다. 눈길이네. 너무 예쁜데? 눈이야. 에이 컴온 같이 버렸던 미래 후! 난 다시 보게 될 거야 내가 수 없는 나의 모습들. 으두두바바두바 가자. 이거 너무 예쁜데 근데 지금? 미쳐버렸다. 와 그냥 눈길에서 반팔 입고 있는 건 좀 웃기다.
화장실을 간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가방 재정비 중입니다. 이게 허리 쪽을 너무 주섬주섬 하셔가지고.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길에선 분명히 넘어집니다. 아닙니다. 나도 할 수 있어요. 300m 남았다. 할아버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오늘 나무는 많이 패셨어요. 약간 지게지게 지고 계신. 오늘 분량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아, 방송국입니다. 뭐야? 분량을 챙겨주는 까마귀. 야, 이거 새똥 한번 나한테 떨어져야 되는데. 얘들아, 유튜브 알면 내 머리에 똥 좀 싸라. 어? 왜 또 300m지? 300m.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눈 위에서 찍으면 약간 반사판 효과가 나서 얼굴이 하얘 보입니다. 맞아. 여기 한 번씩씩 하얀 얼굴. 대백형입니다. 하얀 얼굴. 아, 지금 선택하라 그러면 여기다 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번 올라가서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선탑자 누굽니까? 정상 올라가잖아. 우정 오라 그러진 않아. 우리 게 텐트가 좀 커? 우리가 여, 좀 여기다 쳐야 되려나? 한번 도전해보죠. 펼치고. 나는 뒷자리 미래 한번 치면 모르죠. 협박 중. 내가 먼저 칠 거야. 건들지 마. 유튜브에 한 번도 입 필요가 없었던. 아.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에어 텐트. 오. 폴대를 넣고 있습니다. 아, 이게 폴대예요? 폴대예요. 오. 아, 얘가 이제 바람 들어가는 거라서. 원래 폼으로 해야 되는 건데. 하나 들고 나. 이거 원래 자전거 바람 넣는 건데. 아, 그러면 에어 들어온 거 여기 하나밖에 없네. 여기 하나 딱 들어가고. 오, 말끔말끔. 이거 바람 많이 부는 날에 좀 약하겠는데? 폴대가 없어도 오히려 괜찮은가? 그렇죠. 바람 엄청 세고. 아. F10이라고 방코 텐트에서 이게 바람 지수에서 제일 높은 등급. 그러면 이거 단점은 좁은 거? 좁은 거. 그다음에 중고가 방어가 안 되는 거. 아,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방어가 안 되지? 차선에 바람 넣고 이게 하는 거. 좀 별 차이 없는 거 같은데 이거 넣는 귀찮은 거? 이게 더 힘들어? 우리는 폴대를 세 개 넣어야 되잖아. 뭐. 맞아. 어? 짜잔. 너무 예쁘다 오늘. 와, 신호등 같다. 신호등. 여기, 여기 절 있나 보다. 여기 중요스터 찍고 왔잖아. 목적지가 절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아이고 참. 에이 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여기 껴? 껴지진 않고 잡고 있었어요. 여기 다 안 들어갔잖아. 쏙 들어가야지. 기정맨. 어떻게 켜? 쏙 두 번 하랬는데? 됐다. 오. 이게 너무 편합니다. 이거 알리의 점수는 싸대요. 우와. 진짜 공사 중이다 이거. 철근 들고. 위에는 폴대가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오. 나는 아침에 항상 맥심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맨날 못 먹잖아. 물이 식어서. 그래서? 이거 왜 이래 근데? 부피를 내가 줄인 거지. 물통에 커피를 넣어서 부피를 줄였어. 아침에 얼어있으면 웃기겠다. 내 가방이 왜 무거운지 아십니까? 액체류만 내 통입니다. 그 암만 줄이면 뭐하냐고. 액체를 이만큼씩 들고 다니는데. 새로 한 번 갖고 온 거예요? 많이 먹으면 혼나요. 내 몸 나한테 혼나. 오빠 취하면 진짜 시끄러워요. 행복하겠죠. 얼마나 주위 분위기를 벌게 해주는. 그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취하면. 재밌겠죠. 독백 웅변. 너는 못해라고 시작하면 누가 하고 싶겠어. 네가 해. 싫은데. 이거 봐. 뭐? 이걸 다 떨어뜨리면 흙이 묻잖아. 네 베개나 떨어뜨리지 마. 그럼 머리 비구자는 거야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머리 나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거 밥 먹는 거잖아. 이게 밥 먹냐 여기다가? 얘는 여기다 먹지? 그런데 어렵네. 이게 여기다 걸어. 줘봐. 하네 이거. 오케이. 알았어. 알어. 나 밑에다가 이걸 거는 거야. 100% 못한다 이제. 문과 출신이 말이야. 공개 출신한테. 아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렵네. 근데 할 수 있지. 나 공개 출신이잖아. 이거 떨어뜨리면 죽어. 이거 떨어뜨리면 나는. 이것도 한국 껴 써야 됐네. 아 씨. F는 MA. 나 모른다고. F는 MA는 몰라. 나 몰라. 나는 수학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포기한 사람이야.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포기했으면 좀 진짜 빨리 포기하긴 했네. 난 나누기 나올 때부터 포기했어. 나눗셈이 안 되더라고. 우리에게도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아 여기 블랙야크 인증지인데? 아 진짜? 아, 정상 가야지. 아 지금 갔다 와도 될 것 같은데? 얼마? 아 300m밖에 안 나왔잖아. 와 해 아직 안 졌어. 이 정상 근데 진짜 가까워요. 이거 가자는 건데? 도빈님 혹시 고향이 충청도예요? 아 그럼 이거 무조건 가자는 건데 지금? 엄청난 강력한 의사표시거든? 두 번이나 정상을 언급했다는 거는? 충청도예요? 나는 금산. 화법이 저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아 정상이 이게 도망가면 진짜 가고 싶다는 거거든. 아까 안 갔는데. 근데 자꾸 맴돌아. 그 정도는 포기해도 맴돌아. 그래 아침에 가서 먹어보자. 해주시는 거다 일주를. 근데 일주일 안 보이는 것인가. 근데 지우 형 독박 쓰는 거지. 그 지금 가자는 얘기 맞지? 화낼 수도 있어. 통혁 지금 도빈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은 니은 가고 싶다. 갔다 오자 다쳤는데 해도 안 잡고 아 해 안 잡다는 얘기도 그래서 아, 했구나. 근데 자기가 지금 말투가 잘못됐어. 왜? 가줄게 이러는 건 또 우린 싫어해. 아, 피해주는 거 싫어하거든. 우와 정상? 진짜? 가볼까? 이게 300m? 금방 가지. 나 좀 뛰고 싶네. 내 헌법이 잘못돼서 또 안 갔는데 도빈님 어떡하면 좋아. 싱충도한테 내가 또 상처 줬네. 백대명산이었으면 내가 강력하게 갔는데 백대명산이 아니야. 그럼 안 가도 되겠네. 아, 근데 오늘 노을 진짜? 아 뭐야. 가자. 간다니까. 다들 저주받아 있고 저주. 잘돼갖고 이거 찔른다고 막 지우? 지우! 정상 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300m니까 가방 안 메서 금방 갔다 올 것 같은데요? 가고 싶으세요? 어, 응. 너무 가고 싶어. 근데 난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라. 너무 가고 싶은데? 나 진짜 미치겠어. 정상 가고 싶어서. 잠 못 잘 것 같아. 내가 또 그 좋아하는 래퍼 중에 정상수라고 있거든. 정상. 어 다들 귤 한 개씩 먹고 갈까? 못 마르죠. 아까 가야 된대. 이것만 이것만 저기 안에 넣자. 쉘터 안에. 오케이 오케이. 우리 충청도 연합에서 도빈님을 지지합니다. 요거 해석이 필요한가? 어. 정상에 가서 원치 못한 뷰를 봤을 때 절대 나의 책임이 아니다. 아, 우와. 우와 진짜 신박하다. 여러분 저기 충청도 해서 번역 담당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분이 있긴 하니까 이제 공은 내 거다. 피해갈 통로로 신발끈이라는 거를 설치해놨다. 야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여러분 느끼시나요? 도빈님의 목소리가 미에서 솔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뭐 이거 보면 이렇게 하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솔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솔! 아, 이 사람 스피커 같구나. 여러분, 도빈님이 원하고 우와, 원했던 정상이. 우와, 이쁘다, 근데. 우와, 거울이다. 찐따 하나 찍자, 이거. 예쁘다. 예쁘다. 우와. 여기 정상 등산 오시는데 여기 밥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진짜 광이다, 광. 이거 망이고 만드신 분이 눈이 엄청 모였었나 보다. 나도 땀 먹겠는데. 눈이 엄청 모여있네. 나도 땀 먹겠는데. 나도 너무 멀었어. 나도 눈 사이 좁은데. 나 잘 맞겠다. 와 장난 아니야. 여기 뷰도 진짜 좋다. 우와.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도 인사했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보니까 와 해가 색깔이 어떻게 저? 어 해가 진다 진다. 아니 이게 날 것 같은데 머리에다. 어. 오, 그 이거 이뻐. 한 5분만 더 보면 맞아. 아까 내가 이거 먹고 가자 했을 때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케이 잘했다. 와 그렇게 안 간다고 나 아니라 그러더니. 내가 해석이야. 아 맞아. 내가 해석했잖아. 내가 만약에 나 오빠랑 연애도 안 하고 결혼 안 했으면 아예 몰랐을 거야. 근데 지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 나 이거 오빠한테 많이 듣던 거 같은데. 지금 연습된 거야. 일주일 잘 보이긴 하겠다. 아 일주일도 보자는 건가? 발토명 좀 해주네. 근데 이건 배경 지식도 필요한 게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하시니까. 정확한 분석이다. 맛있어? 근데 굴 진짜 맛있어. 잘 샀지? 굴 완전 꿀맛이야. 역시 힘든 산행 후에 먹는 귤은 맞아. 진짜 맛있다 근데. 먹방? 아 내가 먹는 걸 찍었어. 내가 먹으면 맛있게 잘 먹는 거겠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줘서. 자 이제 저녁 먹읍시다. 어우 귤 하나 먹었더니 배가 더 고파. 든든하다 걸잖아. 약간 문맥은 와 귤 하나 먹었더니 든든하다. 배가 어? 음식물 넣어줬네? 빨리 더줘 더줘. 어 우리 V자로 쳤네. 어 그러게 약간 대형이 좀 예뻐. 하객진? 오늘 텐트 컨셉은 하객진입니다. 그 별거 아닌 그냥 랜턴이죠. 옆으로 붙어도 되고. 오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아~ 이거 그냥 랜턴인 건데. 응. 잘 봐요. 짜잔. 우와 진짜 우와다. 예쁘다. 이게 엄청 길어서 이게 굴러 예 그렇게 굴러. 우와 힘이 없나 이거. 계속 나오네. 백패킹에 이런 감성이 있다니. 잡꼬치랑 양장피 딸기 먹방.
어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어어 어. 두 개씩이야 그러면. 아 씨 나 몇 개 먹었지 까먹었네. 세 개 먹은 거 아니지? 아니야 빵이 하나 있으니까 되게 오손도손 하고. 그거 먹었어? 우리 이제 먹으려고 이제. 없어 빨리 먹어. 김종원이 다 먹었다. 두 점째. 한심의 양장피자. 아 맛있겠다. 그럼 얘도 원래 다 섞은 거 아닌가? 원래 같이 섞은 거야. 응 같이 섞은 거. 아 얘를 그러면 엎어버려. 아 걔가 그릇 들어있더라고. 일로. 이거 비비기 되게 가혹하다. 이 그릇에서 비비라고 만든 거 같지는 않은데? 할 수 있지? 다 했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 없지. 소스 이러죠. 소스. 불사. 왜래서 그럼 뭐라고? 오이스터 소스. 오이스터? 오이스터가 뭐야? 오이야? 굴이잖아. 불, 아, 아이, 오이스터 사스. 근데 원래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빨을 많이 보여줘. 오이스터 사스. 이빨에 개방이 많아? 오이스터 사스. 왜? 알 발음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소스가 아니고 소스. 사스. 더 화를 내네. 아니 더 화를 내. 오이스터 사스. 형, 버터 한 번만 다시 해주면 안 돼? 버터. 버터를 왜 알지 않아? 아니 근데 아까 형이 되게 멋있게 얘기하더라고. 지가 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D 같고. 버터. 이건 욕 같잖아. Shut the butter. Shut the butter. 와 춥긴 춥네. 어, 엄청 춥네. 바람 좀 부네. 또 밤 되니까. 아직 겨울은 겨울입니다. 우영 씨, today my birthday. Today is my birthday. 지모 형 오늘 생일 축하해요. Everybody good night. Bye. 오! 손이시다. 노벨상 줍시다. 핫팩 만든 사람. 지금은 겨울 끝물 영하 5도. 시간은 이제 1시쯤 됐고. 뭔가 이렇게 전반적인 온도가 좀 그래도 덜 추워진 느낌은 좀 있는 것 같긴 해. 추운데 덜 추운 느낌. 술 먹어. 되게 춥진 않아. 뭔가. 술 먹어서 그런가? 아니 나 술 많이 안 먹었죠. 오 약간 모델 같아. 약간 그... 이제 잡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는 중. 겨울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백패킹을 하면서 겨울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아 겨울 안 좋아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니까 보드 타는 거 말고. 활동적인 게? 어쨌든 여러분 핫팩을 만든 사람 노벨상을 못 받았다면 우리 백패커들 일어납시다. 그는 받아야 마땅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야 깜짝이야. 7시 15분입니다. 저는 지금 인났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려? 지금 오빠 무슨 노래 불러? 대충송. 대충 하고 있나 보네. 봐봐. 아 역시 침낭 들어갈 때부터. 아니야. 우리 대충이의 이거 봐. 말았는데 침낭 입구보다 커. 야. 그렇죠. 아줌마. 나온 거 입구는 작잖아. 입구 크잖아. 나는 벌레. 나는 벌. 뭐야 이거 좋아했는데 이렇게. 아니 나 지금 열심히 했는데. 아 그래? 아니야 이건 빌드업이었어. 대충송을 가지. 아 이게 X가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너는 대충. 잘했다. 나는 안 대충. 나는 매사 10시. 침낭도 땀 흘리면서 넣지. 아, 지지덕다, 지지덕다. 쓰나미 온다, 쓰나미. 쓰나미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쓰나미 오면? 당신을 꼭 껴안고 사랑한다 말하겠습니다. 정답! 여러분 외우세요. 이거는 뭐 외우십시오. 당신을 꼭 껴안고 사랑한다 말해주겠습니다. 빨리 혀. 다 한 거 같은데? 그러면 싸. 그럼 왜 그래? 야 그래 나도 뭘 할 수 있으니까. 어? 아니 나는 지금 다 빼고 놔야 돼. 빨리 하라니까. 내가 어? 마음이 불편하잖아. 아우 이거는 왜 여기다 놨어? 에이씨. 난 드디어 아침에 커피를 먹는 거야. 와 뷰 이쁘다 근데. 이거 좀 해봐봐. 아니 혼자 할 수 있어. 아 혼자 해요. 여러분 도와준다던 그녀는 떠나고 결국 혼자 합니다. 백패킹은 둘이 다녀도 외로운 겁니다. 가서 여기 맛있는 커피 있는데? 나는 이거 해야 돼. 누가 도와준다고 하고 그냥 가갖고. 누가? 물러갔어. 미치겠어 아주. 이 백패킹 혼자 하는 건 개벼. 둘이 다녀도. 냅둬 내일 내려가지 뭐. 유튜브 보는 거 같다. 라이브로. 사인해드리고 와. 우리 아신대잖아. 난 쑥스러워서 못한게 자기가 가서 하고 와. 어떻게 저렇게 서출이를 구수하게 쓰지? 충청도 사람이니까. 커피랑 생크림이 좀 너무 잘 어울려. 어머 나 급빵 먹고 싶은데. 아 머리가 촛뜨 떴어. 아이 숯도 없는데. 하정우 먹방. 야 이거 먹으니까 밥 생각난다. 와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네.
듣고 있냐? 이거 먹을까 밥 생각이 전혀 안 나는데. 하정우가 마지막에 이거 빵을 세로로 먹는다고. 같이 글자 편집해줘. 싫어. 힘든 거 자꾸 시키지 마. 어, 까졌어. 이렇게. 나도. 우리 상이 몸에는 큰 벌레가 두 마리가 있어. 배충이랑 한입충. 여러분, 저는 근 3년 동안 음식 1인분을 온전히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럽겠다. 자기는 보스님과 다른 노선이네. 등산객에게 텐트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보스면 자기는 환하게 인사해. 되게 환하게 받아주시는데 다들 부럽대잖아. 미운 소리 안 듣지? 밝게 인사해라. 오늘은 그래 팀 못했네. 보스님 보셨죠? 아, 저는 도미님 있으니까 마음 편하네. 범주가 우리랑 속도가 같아. 아직도 안 일어나. 뭔가 면죄부가 있는 느낌이야 우리는. 아 재밌어 진짜. 사인 해드리고 와. 자 출발 하산 시작. 벌써 일행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탕릉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길이 하나 더 있어서 헷갈리지 말고 탕릉대. 오케이. 귀하게 했어? 안 했는데? 이렇게 못 뛰어. 벌써 계단. 그러니까 내려갈 때 엄청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 오늘따라 유난히 찡얼거리고 잘 못 듣습니다. 너무 더워. 아이고 큰일났다. 삐뽀 삐뽀 이머전시 창의가 덥다. 삐뽀 삐뽀. 미쉐린이세요? 근육맨? 어우 보디빌더 같아. 왜 그렇게 날 쳐다보니. 이상합니다. 안 이상합니다. 멀리 보이는 나이트. 멀리서 보이는 화려한 불빛. 저 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갈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나의 날이 맞나? 이 산은 차를 갖고 올라가면 편안하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차대대가 한 두 대밖에 없는 것 같아. 좀 일찍 오거나.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출발해서 등산해도 나쁜 코스는 아니라서 한 시간 반 정도는 아마 한 시간 반 정도는 걸리겠다. 근데 여기 등산객이 많아요 생각보다. 헬기장에 텐트 피칭을 하면 좋은 게 보통 정상에 이제 피칭을 하면 사실 등산객들한테 굉장히 민폐지. 근데 여긴 정상이 아니라서 헬기 데크장이 그냥 길 옆에 이렇게 있는 느낌이라 등산객들한테 그렇게 크게 방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맞아. 아이고 아 이러다 지금 휘발유가 질질 섞었어. 아이고. 아 이게 아침에 올라온 차가 꽤 있네요. 와 근데 등산객 진짜 많다. 저 멀리 차 하나도 없었는데 다. 난 이거 안 먹어. 태중이 씨만만. 이거 나 안 좋아해. 그래도 그 자기 편식 안 한대. 이거 뭐지? 이름이 뭐야? 오마이. 응. 너무 맛있겠다. 와. 이거 두글러야 돼? 고추장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상큼한 맛이 또 필요한 거야. 진명한테 겁나 뭐라 하더니. 아니야 아이고, 그래봤자 욕하면서 그만큼 는 게 지무형이랑 똑같다 이제. 아니야 지무가 얼마 부른 줄 알아? 내가 똑같아졌어. 형 안 자지? 아니 안 날도 모르고 구박을 하면 되나 이거. 사람은 겸손해야지. 응? 맛있어? 어? 여기 그림 좋은데? 사진 찍어줘야겠다. 지금 약간 우리 느낌 공사가 끝났고. 여기 그림도 너무 좋다. 거기 그대로 있어. 멋있게. 멋있게? 종이 컵을? 소리 내지 말라고. 기분 좋네. 이렇게 웃고 사례 들리게 웃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